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오는 8월 26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의 정찬성 선수와 전 UFC 패더급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가 경기를 갖는다고 방금 오피셜 뉴스가 떴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정찬성 선수의 다음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뭐 그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제 좀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좀 비몽사몽 비비적거리면서 핸드폰을 켜고 이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격투기 뉴스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는 외국 사이트의 속보로 맥스 할로웨이가 MMA 아워라는 그 에리엘 헬와니가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라이트급으로 월장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스틴 포이리에랑 올리베이랑 또 한번 싸울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대박 뉴스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무도 소개를 안 했겠지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올렸거든요. 와, 뭔가 쎄한 거야. 왜냐면 정찬성 선수랑 할로웨이 경기가 오늘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제 뭐 UFC나 이제 격투기 관계자들은 좀 사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 있었지만 딱 올리고 나니까 뭔가 쎄한 거야. 근데 8월에 경기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었나? 거의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가짜 뉴스였더라고요. 제가 낚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린 지 3분 만에 삭제를 했는데 와, 그 3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흥분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일 없도록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뉴스나 소식이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어쨌든 오피셜은 이겁니다. 예, 할로웨이가 물론 라이트급에 월장을 할 생각을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는 패더급으로 열리고요. 이 두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SNS로도 좀 서로 이야기를 꺼냈었고 맥스 할로웨이도 정찬성 선수랑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드디어 성사가 어쨌든 됐습니다. 아,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이따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 지금 패더급 상황이 볼카노프스키랑 맥스 할로웨이가 거의 뭐 랭킹을 거의 다 정리해버린 상황이라 사실 할로웨이도 충분히 정찬성 선수랑 싸울 이유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 안 싸워본 상대랑 경기를 한다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국내 격투기 팬들도 그러고 해외 격투기 팬들도 그러고 정찬성 선수가 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하고 있긴 합니다. 통계나 최근 상대 전적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또 희망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할로웨이가 이제 타격을 잘하잖아요. 네, 타격을 잘하고 볼륨 스트라이킹이라고 해서 타격의 횟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파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할로웨이 선수의 좀 약점이라고 하나 꼽자면 그 타격 횟수에 비해서는 좀 KO률이 비교적 KO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비교적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맷집이 좋은 정찬성 선수 같은 스타일은 뭐 맞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 한 정찬성 선수도 계속 카운터를 노릴 거고 본인의 타격을 노릴 건데 그렇게 기회가 많다는 것,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요새 UFC 생중계할 때 좀 무당짓을 좀 많이 했죠.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 거다 예언을 했는데 그게 또 운이 좋게 많이 맞아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무당짓을 한번 해보자면 할로웨이 선수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경기를 운영하느냐, 빈틈을 얼마나 안 보여주느냐, 그리고 정찬성 선수는 그 성벽을 얼마나 잘 뚫을 수 있느냐, 이 약간 공성전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지시라 뭐 무당 지시라고 하기도 좀 그러긴 해요. 좀 당연하죠, 상성상.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런 속보가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는 또 제대로 알아보고 예, 경기가 확정된 거를 컨펌을 받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영웅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인종차별을 알게 모르게 좀 겪었는데 정찬성 선수가 UFC에서 그 수많은 난타전, 수많은 명경기들을 만들어낸 다음 부터는 동양인들을 좀 리스펙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격투기를 물론 좋아하는 팬으로서 정찬성 선수를 되게 존경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 거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분석이나 뭐 깊이 있는 그런 컨텐츠라기보다는 제가 격투기 팬으로서 정찬성 선수의 팬으로서 너무 신이 나서 바로 또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영상을 찍은 거라 짧고 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길 경우에는 상상만 해도 벅차네요. 물론 이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할로웨이가 최근에 패배를 한 게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정찬성 선수가 할로웨이를 꺾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친다면 볼카노프스키랑 또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정찬성 선수의 커리어에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멋진 경기, 멋진 결과 있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중대한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캠을 키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